안녕하세요. 대학생 막둥이입니다. 저는 재수를 해서 동기들보다 한 살이 더 많습니다. 그래서 동기들은 저에게 늙은이 혹은 막둥이옹이라고 불러요. 처음에는 그냥 웃어 넘겼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. 그래서 얼마 전 유독 심하게 놀리는 친구한테 나 사실 좀 기분 나쁘다. 나이 가지고 그만 놀려라 라고 말했어요. 당연히 미안하다, 기분 나쁠지 몰랐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. 웃자고 하는 얘기다. 기분 나빴으면 처음부터 얘기하지. 이제 와서 갑자기 왜 그러냐. 다들 장난인데 왜 그렇게 예민해? 그래요. 저는 꼭 내가 100% 미안한 일이 아니더라도 미안하다, 죄송하다는 말로 먼저 상대방 기분을 풀어주려 하는 스타일이라 얘가 더 이해가 안 가요.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심리 도대체 뭘까요? 여기 이어가지 선물같아 할 것 같아. 도대체 뭘까요? 하고 한 소절만 해주시면 안 돼요? 도대체 뭘까요? 나에게 아 너무 부끄러워. 부끄러워라고 한 건데. 아 너무 부끄러워. 저녁 후에 첫 복귀작이 네. 고막메이트입니다. 나오고 싶었어요. 기필코 성공해야 돼요. 우리 이거 천만 뷰 가야 돼. 가야 돼. 가야 된다. 아 어쨌든 근데 난 들으면서 우리 다 함께 아니 이제 세훈이를 제외한 나와 딘딘 진짜 오빠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사과드릴게요. 사실 이 사연 읽을 때 원석이 형 눈치 봤어. 원석옹 항상 조선시대 드립치고 나는 같은 노인이니까 아니 비슷한 또래니까 괜찮은데 아니, 나도 나빴어. 아니지 나도 곧 노인이 될 거니까. 아니 노인이라고 우리 다 같이 사과해야 돼요 원석이 형한테. 그건 저도 방관제 방관자. 사연을 보내준 막둥이 너무 고맙습니다. 잘 보내셨어요. 아, 좀 공감이 됐어요? 들으면서? 아, 많이 공감됐고 나름의 용기를 내지 못했나. 형 짜증나면 미리 말해줘. 말해줬으면 좋겠어. 근데 사연 듣자마자 이거 내 사연은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 듣자 너무 화가 나는 거야. 진짜 열받아. 이렇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얘기했는데 되려 막 뭐 나 장난인데 뭐 아 진짜 너무 빡쳐 진짜. 막둥이는 그냥 무시하는 거야 이거는. 맞아. 막둥이가 친구한테 얘기할 때 약간 어떤 상황에서 얘기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. 이게 1대1로 그 친구랑 있을 때 아니면 다 같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다 같이 있던 상황이었으면 자존심 때문에 좀 사고를 안 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구나. 그럴 나이지.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을 했을 때 이걸 인정하는 게 나한테는 굉장히 큰 수치잖아. 그러니까 이게 되게 왜 이 진짜 아이러니한 게 너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했을 때 느낀 그 수치심이 막둥이는 그거를 수십 번을 느껴서 얘기한 거잖아. 근데 자기는 그 짧은 단 한 번의 수치심을 못 견뎌가지고 그러면서 분장 맞아야 돼. 그리고 이제 사과를 하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내가 을이 되고 상대가 갑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사과를 회피하고 보려는 그게 큰 것 같아. 이게 꼭 법정에서처럼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은 그 인정이 돼서 그치. 뭐가 더 형벌이 커지는 것처럼 제가 공감은 못해도 이해는 해줘야 되잖아 친구가. 그래도 기분 나쁘다고 했을 때는 왜 이러지? 하면서도 미안해 라고 하는 게 사실 맞는데 근데 그걸 못 알아먹으면 약간 공감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기도 기분 나쁘니까 약간 객기 부리는 거 중에 하나 약간 그런 느낌? 그러니까 공감 능력 나는 그것도 어떤 지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. 그래서 되게 높은 지능이야. 지능이야. 되게 필요한. 맞아. 이게 사과를 잘 하는 사람은 이게 똑같은 이슈는 아니더라도 나도 저런 종류의 상처 기분 나쁜 뭔지 알아서 그걸 딱 기억해내가지고 왜냐면 내가 내 옛날 상처를 바로 끄집어내서 딱 매칭을 시키는 거거든. 아, 그 기분 오케이. 미안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막둥이 그걸 이제 잘 하는 거고 누군가한테는 저게 기분 나쁠 수 있다라는 거를 바로 캐치하는 굉장히 섬세한 사람인 거지. 맞아. 근데 진짜로 잘한 거는 막둥이가 나 이거 기분 나빴어 라고 얘기를 했잖아. 난 그 경험을 쌓은 게 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. 스스로 나를 지켜준 포인트가 1 정립이 된 거거든. 그 압력솥에 김 빼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화가 나면은 얘기를 해야 돼. 근데 그걸 참고 계속 하다 보면은 압이 뭐 엄청 차가지고 터지지. 엄한 거에 막 너 머리가 너무 부려!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과를 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것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약간 사과 받는 거를
평상시에 좀 기대를 아예 안 하는 스타일. 오, 진짜? 그게 돼? 얘가 뭐 사과를 하면은 이 사람 되게 멋지고 그치. 이런 사람이다 생각하는데 굳이 안 한다고 해서 약간 이제 그냥 기분 나쁘기 싫어서 제가 속상하거나 이런 건 있긴 있죠. 그런데 이제 좀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편이죠. 얘 인생 2회차야 진짜로? 너는 관세운 고사리인가? 약간 이게 또 다른 게 친구나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가족이나 진짜 가까운 친구 있잖아. 그런 사람들한테는 뭔가 너무 가까워서 그런지 미안하단 말을 진짜 못하겠어. 확실히 깊은 사람일수록 내가 이 정도 행동하는 것 정도는 이해해주겠지. 맞아. 계속 이게 습관적으로 뇌리에 박히다 보니까 이걸 왜 이해 못해주지? 이러면서 되려 화내는 그 경우가 좀 베이스가 깔려있더라고 그게. 가까울수록 이렇게 뭐 허물없이 지내는 그 표현을 되게 안 좋아해. 그래서 그게 진짜 어떤 균열을 내가지고 멀어지게 되더라고. 또 가까운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들으면 좀 괜히 또 미안하고 막. 근데 되게 더 아름다워지기는 해 사이가. 리피가 맨날 미안하다고 하고 나한테. 뭐 하다가 미안하다 오늘도 나 때문에 고생을 했다 이러면 멋있는 분이네. 아니 진짜 내가 개고생을 했어. 진짜 내가 안 가도 되는 촬영에 내가 리피 형 때문에 가서 개고생을 했어. 그럴 때 고마워라고 하는 게 낫지. 진짜 좋은 따라서. 것 같아. 근데 왜 또 그런 말 있잖아요. 왜 사과를 잘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그런 사람이다. 진짜? 반대 아니야? 그런 사람이 있어. 항상 내가 잘못한 것 같이 느끼는 사람. 내가 뭘,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잘못한 거 아닌가? 그럼 괜히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런 식의 사과라면 그럴 수 있지. 내가 또 뭐 실수했구나. 이게 뭐 이런 사과면 자존감이 낮아서인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딱 내가 이거 내가 실수한 부분 했을 때 바로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자존감 높은. 그죠. 그건 약간 진짜 용기가 필요한 거니까 그치. 아무래도. 약간 되게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다가 그냥 부딪히는 게 싫어서 약간 미안. 너무 싫어. 미안 말 끝도 흐리잖아요. 미안. 열받아. 사과라는 게 분명히 진심이 느껴져야 되는데. 미안. 만약 그런 식으로 미안. 이렇게 하면 진지하게 그 말한 사람도 좀 많이 열받을 안 하는 이만 못해. 이렇게. 미안하고. 이런 거. 지금 이 복장이랑 뭔가 딱 너무 지금 어울리는데. 미안하고. 그만하자. 근데 이게 반대로 미안하다를 좀 습관처럼 진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사소한 막 굳이 사과를 안 해도 될 거를 막 사과하는 이런 타입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내가 더 미안하고 막 부담스럽더라고. 그게 아닌데도 맞아요. 계속 미안하다 그러면은 맞아. 내가 뭐라고 한 사람이 계속 되는 아니에요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. 그러니까 되게 정확한 시점에서 진짜 사과야말로 진짜 이 진실 그 순도가 되게 높아야 되는 것 같아. 저보다는 좀 상대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용서해줘. 너 기분 나빠게 해서 미안해. 막 이렇게 하는 게. 아까 딘딘이 재현한 것처럼 물론 재현이었겠지만. 미안하고! 아닌 것 같은데. 연기를 잘하니까. 연기 잘하네. 진짜 연기예요. 너무 잘하시네. 거북이 불껍질처럼. 이렇게 쏙 들어가 버리는 용도로 쓰는 이제 그거는 되게 이제 최악인 것 같고 사과를 뚜껑 덮듯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. 그냥 이렇게 미안 하고 이제 그 이후로는 절절절 끓던 그 냄비 쪽의 입장은 나는 이게 식는데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. 근데 진짜 미안하면은 그게 완전히 식을 때까지도 옆에서 미안하다고 그 마음으로 버텨줘야 되는데 조심해주고 약간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줘야 되지? 라는 태도가 딱 보이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. 그래서 나는 사과를 한번 하면 납작하게 엎드린 채로 다시 영도가 될 때까지 이제 기다려. 진짜 사과를 만약에 받아도 사과를 했으니까 난 이걸 받아들여야 돼 막 애쓰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. 내가 풀리면 그렇지. 사과는 받는 자의 선택인데 사과하는 사람이 딱 주고 이거 안 받아? 이거 안 가져가? 다시 또 적반하장이 될까? 맞아. 내가 얼마나 큰맘 먹고 사과했는데. 맞아. 난 그럼 다시 가져가겠어. 사과를 하사해. 자, 여기 사과가 있노라. 하사한단 말 되게 와닿는다. 꼭 자기가 전달할 수 있는 그 진심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리고 너무 감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. 맞아. 왜냐면 감정이 앞서게 되면은 뭔가 내가 잘못했다는 팩트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불싸움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던 것 같아가지고.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만약에 못 알아먹어 얘가 상대가 그러면 그냥 손절이고 손절해야지 뭐. 마음 아프지만 그리고 관계는 거기까지죠. 맞아. 내가 볼 때 오늘 밤에
원석이 형 핸드폰에 문자가 세 통이 오지 않을까? 아니. 미안해요. 괜찮아. 난 마음이 넓은 사람이면 괜찮아.